경제한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아암경 가운데에서 운명에 대한 세 가지 오해란 제목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일체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일체가 존후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일체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그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며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만약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존후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살생과 도둑질, 사음과 같은 열 가지 악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숙명적인 것이나 존후의 뜻에 의한 것이나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장은 진리가 아니며 옳지 않다. 만약 그런 주장들이 진리라면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모를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모를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 일어난다. 육계가 합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태에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 육처가 생기며 육처로 인하여 감각이 생기고 감각으로 인하여 집착이 생기며 집착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을 멸하고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괴로움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증득해야 하고 괴로움을 멸하는 도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숙명론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존이라는 건 천지신명,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인도연도 없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하는 말씀을 좀 반드시 새겨서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잘 행하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아,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혼돈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럼 이건 정말 매 순간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그 생각의 장애 같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잘 닦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는 이 여덟 가지를 잘 새겨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셨던 말씀을 새겨서 삶에서 숨 쉬듯이 그렇게 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